형식적 측면으로 어떤 책이라는 그 외피가 튀어나온 거지, 내용적 측면으로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와 아이덴티티를 만들라는 그 주문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 과정에서 많이 내가 정리가 되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 아웃컴으로 봤을 경우에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블로그 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유니 같은 게뭐 박사 파스를 간다던가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원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르르르 우르르, 야 이게 좋대 우르르르 따라가고, 저게 좋대 우르르 따라가고. 요즘 코딩이 좋다고 한, 제가 클럽하우스 하면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디자이너들한테 코딩 좋다면서 코딩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시작은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에 거의 십중팔구 하다 보면 다 맙니다. 왜? 이게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잡고 그거에 계속 살이 붙여나가고 점점 내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재밌어지면서 유의미해지면서 산업에서 그래서 흥미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움직이지도 않는데 계속 흔들어 보세요. 그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책을 쓰거나 뭐 유튜브 뭔가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형식적 측면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제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아는 거야. 나 원숭이네. 나 돌고래네. 나 거북이네. 나는 물고기네. 나는 뭐 개구리네. 지렁이네.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자기 유리한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시대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21세기 세대에서는 이제 이게 직업의 경계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도, 부라는 개념도 좀 이상해졌고, 과거보다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 측면, 특별히 완전 인플레이션 이제 끝까지 왔죠. 그리고 인구도 많고, 정보도 다 퍼져요. 이 과정에서 정말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나를 사회에 셀링을 할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 이걸 한번 다 컴퓨테이션 한걸 바꿔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학위 과정을 하면서 그게 좀더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스스로 알아야지 내가 어떤 스타일에 좀더 내가 심장이 뛰고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저도 매번 바뀌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학습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들도 그렇고. 선배로서 저는 그냥 그런 고민할 거리들을 이제 자극하는 거지. 키워드를 던지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7살 때그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 영어 실력이 없었어요.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딱 머릿속에 다졌던 게 뭐냐면, 나는 해외 취직할 거야. 나 유학할 거야. 끝. 끝.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정말 너무 우울하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방송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이런 그 비디오에서, 틀어질 수 있는 비디오에서 쓰기 좀 부적절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확실히 목표를 높게 잡잖아요. 일단 따라갑니다. 어떻게든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표가 대통령인 사람은 어떻게든 동네 반장을 하는데, 목표가 동네 반장인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다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나는 책을 낼 거야. 난뭘할 거야. 약간 이런 것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보면은. 비즈니스도 그냥 저 되게 빨리 시작했고, 28살 때 사업자 등록증 냈거든요. 일단 해봤어도. 28살 때 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거의 20대 때 한국에서 할수 있는, 제 커리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거든요. 막 강연도 나가보고 막 이거 다 해봤는데, 너무 유리천장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제 실력도 없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그 카르텔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았고, 또 성격도 참잘안 맞았어요. 저는 약간 위계질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막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문화도 약간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30, 그 에너지를 해외 나가서 해야겠다 해서, 해외 나갔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가 어디까지 푸시 더 바운더리를 할수 있을지 궁금했던 거지. 봉준님도 한번 거기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책도 하다 보면은, 나도 한번 해외 취직해볼까? 나도 뭐, 가령, 유학을 가볼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은 선언하는 거야.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듯이 디클레어를 먼저 하잖아. 선언하는 거야. 나는 할 거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긍정의 힘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선언을 딱 하고 딥띵킹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될 매들 다 맞으세요. 피하지 말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황하지도 않아. 왜? 내 목표가 명확하니까 난 알거든.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걸. 중고등학교 놀았으니까. 네. 영어부터 열심히 하게 되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도 안 하죠. 왜? 난이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계속 전진전진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저도 그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을 완전 바꿀 만한 그런 이제 도약들이 시리즈도 쭉쭉쭉 와서 지금의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거의 원동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단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스스로 내 자아의 어떤 기제 근거로 잡은 거죠. 누가 떠밀어온 것도 없고 야, 이런 게 좋대라는 것도 I don't care. 전 듣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가면 다 레드오션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지독하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방향은 뭐냐면 점점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더 집중적으로 할 거죠. 사회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선언을 하고 난 이걸 할 거야. 책을 쓸 거야. 유학을 갈 거야. 해외 취직을 할 거야. 나는 어떤 뭐 회사를 만들 거야. 난 이런 논문 연구원을 할 거야. 난 이런 어떤 그 연구 실적들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가 이런 연구 실적을 만들 거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이쪽엔 내가 확실히 뭐가 있으니까 우리 인더스트리에 이런 쪽으로 내가 데디케이션 할수 있어라는 되게 하이 레벨의 스테이트먼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되게 중요해. 저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누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남주 너 꿈은 뭐냐고. 돈 많이 버는 거냐 뭐냐 뭐냐. 물론 이제 대학 상대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컨텍스트에서 보면 저는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더스트리를 확장시키고 바꾸고 적어도 다른 유니버스에는 나란 존재가 없고 지금 이 유니버스에는 나란 존재가 있어서 내가 한국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서 꿈나무들을 키워서 이 꿈나무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게 만드는 이 방법들. 5년 뒤, 10년 뒤 지났을 때는 임팩트가 훨씬 더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아, 나름의 어떤 이 인생의 소품이랑 게임에서 나름대로 재밌는 액티비티를 한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꿈이죠.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고 정리가 되고 과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죠. 왜? 내 꿈이 명확하니까. 정말 해보고 싶거든. 재밌을 것 같거든. 약간 이런 것들. 약간 망상이 있어도 좋습니다. 야망도 필요해요, 20대 때는. 물론 이제 시간이 가서 다듬어지는데 20대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막 사법경찰이랑 막 이렇게 커피숍에서 강남에서 사법경찰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범죄를 이렇게 범인들 검거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커피숍에서 아는 형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법경찰 두 명이 들어오더니 옆 테이블 누굴 하고 한 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한 명이 도망 나가고 그 다른 형사가 이제 도움을 달라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 팔 자꾸 포박 같이 해갖고 몸으로 누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 뭔데 막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대 때 초반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약간 좀 그때는 약간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다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착각을 했었지. 근데 어쨌든 저는 회사에서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뀌었어.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저는 꿈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잘 때도 그냥 앉았어. 전 컴퓨터 본체 옆에다 머리를 두고 잤어. 컴퓨터는 일하는데 난잘수 없다. 약간 좀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닌데, 근데 그런 식의 완전 몰입해 있었어. 삶 자체가. 완전 몰입해서 그걸로만 인생을 이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특정 단계까지 여러분들 에너지를 압축하려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안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세요. 포기하지 말고. 에너지가 압축되는 단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내 길이 아닌가 해서 도망가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만 넘으면 그 압축된 에너지가 여러분들 도약시킵니다. 예. 네.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있어요. 쭉 압축될 때가 있어. 참아. 정 힘들면은 계속 이것저것 과거했던 것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제가 만들어 놨죠. 우리 슬럼프 빠졌을 때 비디오. 어떻게든 버텨. 버텨.
왜냐면 그 지점이 대부분 99%가 포기하는 지점이거든. 예. 네. 그걸 넘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선시대에서 권총을 하나 잡고, 그렇죠? 탱크를 하나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래스가 업되는 그 도약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갖고 저는 동진님도 그래요. 내 군대에서 한번 새로운 한번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동진님이 썼던 책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군대를 이렇게 했구나. 다들 군대 막 얘기해가지고 뭐 등급별 뭐 인사 방법 뭐 음식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군대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군대 떡밥은 제대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야, 얘는 군 생활 되게 알차게 잘 열심히 한 케이스 같아. 막, 이런 것들도 될수 있고. 우리 유은님 같은 경우는 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한국, 이두 개를 브릿지할 수 있는 아키텍트로도 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은님만 할수 있고, 유은님만 볼수 있는 그걸 찾는 거지. 쉽진 않을 거예요. 딱 봤을 때, 딱 찾아지면은, 그거는 남들도 다 보이는 거야. 예, 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딥띵킹에서 쭉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내또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전 항상 이 후배님들 보면 물어보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뭐지? 뭐 머릿속에 지금 근한달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뭔지 저한테 설명해 달라. 전 물어보거든요.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진짜 한달 동안 쉬지 않고 떠들 수 있거든요. 한달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나 유튜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정도로 머릿속이 바글바글해, 정보. 여러분이 딥띵킹을 하고, 진짜,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건 저는 20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인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있어. 이과가 좋다 해서 이과에 갔어. 여기 취직해서 여기 취직했어.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우리 영역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디자인이나 컴퓨테이션 이런 것도 진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여기 패션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쿡 찔러, 유은님은 쿡 찔러, 동진님은 쿡 찔러서가지고, 내가 과연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내뱉을 수 있을까? 그게 느껴져요, 열정이. 그리고 거기에 뎁스가 느껴지고, 예,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디그리보다 더 중요하고, 내 경력들, 내가 나온 어떤, 다 사람들은 그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온 학교 뒤에 숨고, 자기가 나온 조직 뒤에 숨고, 다 숨는단 말이야. 왜? 숨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비디오도 만들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실력이 없는 분들이야. 실력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처럼 실력을 더 키우고 실력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반사 이익을 챙겨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으면 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학교 뒤에 숨고, 다 그런 말 하지. 막 학력 세탁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력 세탁한다. 예. 네. 실력 세탁. 다 자기 뒤에 숨는 거니까. 나 여기 뭐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한국에서. 나 여기 조직 있고, 어디 속해 있는데. 그게 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얘기가 내 입장에서 많으면은 그게 나은 거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나는 없어지는 거고 그 아이덴티티만 남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없다는 거야. 그런 걸좀 지양해야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이드벨 퀘스천. 생테츠베리가 먼 대항해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선원들에게. 첫 번째, 먼 대항해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이거 왜라는 퀘스천에 답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두 개의 어떤 양극단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우리 인생을 좀더 주체적으로 살수 있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레벨 퀘스천을 꼭 찾아야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봐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춤췄던 애들. 걔네들은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그 MIT에서 이제 연구원을 일할 때, 나너 미국에서 뭐해? 그래가지고, 나 MIT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MIT가 뭐야? 돈은 많이 주냐? 약간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제가 20대 때, 제가 10대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같이 춤췄던 애들이거든요. 같이 방송하고 이제 프로팀 생활했던 애들인데 인천에서부터 오디션 봐서 올라간 애들인데 그때부터 저는 막 나는 뭐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나의 10대야. 내가 뭐 19살, 20살 때 같이 중고등학교 때 춤추고 같이 프로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걔는 그냥 그런 단어를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뭐 디자인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뭐 회사를 만들고 그러더니 넌 진짜 이걸 다 했구나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삼촌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면 항상 해줬던 얘기가 이거야. 우리 남자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 남자가 꿈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얘기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항상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 정말 소위 얘기해서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학벌도 안 기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식의 가정교육은 정말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겠어. 우리 엄마 아빠도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못 들었겠지. 다 교회라든지 엄마 주변에 삼촌들 공장에서 이런 분들 오시거나 보면 이제 남자야 오늘 운우 오셨다 좋은 얘기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제 상상 꿈을 키웠던 거지.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 누군가에 저도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왔고 또 누군가에게 또 그런 걸 드릴 수 있으면 참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유학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제가 아는 교수님을 그 티칭을 프라이빗 티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25살인가 그랬거든요. 26살인가?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하니까 저도 소개 받아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 빼서 이렇게 남 줄 때가 아니라 담을 때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이런 거 하고 이런 쪽들은 하면 여기 한번 유학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같은 애들 가면 잘할 것 같다고.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뭐 한 3개월 하고 GRE 한 3개월 하고 포트폴리오 갖고 오라고. 한 7, 8개월이면 되지? 갖고 와. 난 그거 정확히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인컬리지 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맨날 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볼 때마다 죄인 같은 마음이 들었다. 왜냐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괜히 그 헛바람 넣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자기도 되게 미안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교수님이랑 같이 잠실 쪽에서 고기를 먹는데 어쨌든 잘 돼서 참 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너 같은 애들 잘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학 한번 가라.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인컬리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실 약간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급률이 60%를 못 넘었다니까. 100만 원 일하면 40만 원 뜯겨요. 도망다닌단 말이야. 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어떡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큰 거야. 나의 황금 같은 20대를 남들 돈 받으러 다녀요. 제가 무슨 일수꾼도 아니고. 그렇잖아.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렸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10년이 걸리죠. 2007년도 때 제가 그 생각을 딱 먹고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20대의 저의 어떤 멘탈리티를 표현하는 거 진짜 책상 옆에 칼 하나 딱 꽂고 시작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요 느낌. 그렇게 해놓고 이제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딱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 이루죠. 졸업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이벤트들 물론 저도 되게 많은 좌충우돌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한 분 한 분들 저는 지금도 항상 만날 때마다 그 말 드리거든요. 10년이 지나도 근데 형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거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항상 저는 리스펙트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가슴속에 와닿거든요. 정말 고맙거든. 네, 그거 아니었으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좀 만들어라. 5년 뒤, 10년 뒤에 후배들한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인컬리지를 할 때 저는 과거에 그 실패한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도움이 돼. 후배들한테. 왜냐면 자기가 겪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가 있거든. 더 밑바닥에 있었던 거야. 지하 10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에 있었어. 30층에 있었고.